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의외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프레이저 포스터입니다. 2022년 여름 토트넘으로 자유이적한 포스터 골키퍼가 과거에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다는 걸 기억하는 리가 있을까요? 시간은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포스터 골키퍼는 전 시즌 당한 실개건 파열로 무려 8개월이나 재활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련장에 복귀한 게 2016년 1월. 당시 사우스햄튼의 쿠만 감독은 플럼에서 임대해온 스테켈렌 비르흐를 쓰다가 포스터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선발로 투입합니다. 전 시즌 클린시트 2위였던 포스터의 능력은 2016년 2월 EPL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특히 아스날전은 백미였죠. 3대0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였는데 포스터는 야심을 본 듯한 스페셜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후 복귀하자마자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사우스햄튼을 6위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됩니다. 9위는 다비드 데헤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시간 뛰며 뛰어난 선방을 보여주었던 데헤아가 처음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맨유 이적 후 무려 10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프레이저 포스터 이후 그 어떤 골키퍼도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리가 없다가 6년 만에 골키퍼 수상자가 됩니다. 4경기에서 22개의 엄청난 세이브를 선보였는데 울버햄튼과의 1대0 경기에선 5개, 아스톤빌라와의 2대2 무승부에서 7개, 브래드포드와의 3대1 승리에서 무려 8개의 세이브를 성공을 합니다. 총 6.62개의 실점 위기를 맞았고 실제 실점은 4골만 허용을 합니다. 2.62개의 실점을 직접적으로 맞은 것이었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골키퍼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단 9번. 이처럼 골키퍼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8위는 마이카 리차즈입니다. 맨시티가 엄청난 돈을 이적시장에 풀기 시작 전인 2007-2008 시즌 19살의 유망주 마이카 리차즈는 그동안 맡았던 라이트백 수비에서 센터백으로 포지션을 옮깁니다. 그리고 단숨에 맨시티 돌풍의 주역으로 올라서는데 2007년 8월 맨시티는 소속팀 최초로 이달의 선수를 배출했는데 그게 팀 뉴스에서 길러낸 마이카 리차즈였습니다. 리차드 던과 함께 합을 맞춰 맨유의 강공을 막아내 게리 네빌을 밀어낼 잉글랜드 수비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 센터백으로는 조금 작은 180cm 초반이지만 워낙 좋은 피지컬과 점프력으로 공중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어린 슈퍼 유망주 리차드는 한껏 기대를 모았지만 2012년 올림픽에서 정성룡과 충돌 이후 부상과 기량 하락, 사발레타의 맹활약이 겹치면서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7위는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2015년 3월 아스날은 6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고 감독과 선수가 나란히 이달의 감독 선수상을 석권을 합니다. 6경기 중 EPL 4승을 챙겼고 2승은 FA 경기였죠. 챔스에서 16강 탈락을 했지만 이 당시 리그에서 소조의 승리로 2위 맨시티의 승점 1점 차로 따라붙을 수가 있었죠. 지루는 뉴캐슬전 두 골을 비롯해서 에버튼, QPR, 웨스트햄, 에이스 모나코를 상대로 골고루 한 골을 터뜨리면서 아스날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르는 시즌 부상으로 리그 19경기에 출전에 그쳤음에도 득점 5위에 올라섭니다. 해리 케인도 같은 기간 똑같이 5골을 넣었지만 지르가 1도움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케인이 1월, 2월 연속으로 수상해 3개월 연속 이달의 선수상을 탈 뻔했지만 지르가 이를 끊어내게 됩니다. 6위는 마크 슈어처입니다. 호주 국적의 골키퍼로 국대 경력만 20년, 프리미어리그 생활 역시 20년을 꽉 채운 베테랑 슈어처가 2010년 2월 무려 38세의 나이로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 2008-2009 시즌 풀럼 올해 선수상을 본인이 타버린 시점에서 풀럼의 수비를 거의 혼자 다 했다고 될 정도로 핵심이었습니다. 2010년 2월 플럼의 로이 호지슨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을 했는데 앞서 얘기한 벤거 지루예를 빗대어서 보면 골키퍼가 이달의 감독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슈아처 골키퍼는 골키퍼로는 3년 만에, 플럼 선수로는 9년 만, 그리고 호주 역대 최초의 이달의 선수상까지 많은 진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위는 다니엘 스터리지입니다. 한때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이라고 했을 정도로 전도 유망했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그 빛을 보지 못한 스터리지. 그의 역대 최고의 한 해는 2013-2014 시즌 리버풀이 아쉽게 리그 2위를 했던 해였습니다. 이때 올해의 팀 선수에도 선정되기도 했던 스터리지였죠. 개막되자마자 3경기 연속 결승골을 쏘아 올렸고 3경기 4골을 기록해
이달의 선수상 그리고 리버풀 1회의 선수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두 경기는 리그 경기였고 한 경기는 컵대회였습니다. 9월 1일 맨유전에서 이달의 선수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록이었지만 이 경기도 스터리지가 결승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리버풀은 당시 개막 직후 3라운드까지 모두 1-0 간신히 이겼는데 스터리지의 힘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4위는 벤테케입니다. 2014-2015 시즌 전반기 아스톤빌라는 유럽 5대 리그 팀 중 최저 득점을 기록했고 경기당 0.5골이란 최악의 공격 빈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주포 벤테케는 시즌 초반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빠져있었던 상황, 그런 그가 복귀한 후에도 한참 동안 동반 침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러고도 리그 13위였다는 것이었죠. 리그 후반기에 팀 셔우드 감독이 부임하면서 벤테케의 골 폭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그 33라운드 QPR전에서 헤드트릭을 꽂아넣은 데 이어서 FA컵 준결승 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동점골을 터뜨리는 등 팀을 15년 만에 FA컵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벤테케는 리그와 컵대회에서 4경기 6골을 터뜨렸는데 리그 막바지 벤테케가 없었더라면 아스톤빌라는 2부 리그 강등이 매우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에 반한 리버풀이 400억을 질러서 영입하기에 이릅니다. 3위는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드리블 원툴이란 아쉬운 활약 속에 토트넘에서 리그에 적응 중이었던 모우라의 EPL 초반 평가는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8-2019 시즌 초반 폴람던에서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 맨유 원정에선 멀티골을 폭발시킨 환상적인 활약으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사리 감독 체제에서 뛰어난 포백 수비를 보여주었던 마르코스 알론소를 수상 후보에서 제친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뉴캐슬과의 개막전부터 선발 출장, 시즌 4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손흥민이 없으면 모우라가 왕이라는 말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었습니다. 2위는 덴바바입니다. 뉴캐슬의 덴바바는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열린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5골을 터뜨리면서 강력한 경쟁자인 아스날의 로빈 반페르시를 물리치고 12월 최고의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여름 전 소속팀이었던 웨스트햄이 강등당하자 재빨리 발을 빼와 자유계약으로 뉴캐슬과 3년 계약을 체결했고 반은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15골을 득점을 하면서 시즌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최고의 영입이라 할만했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뉴캐슬의 대승을 이끌었는데 이는 무려 1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제시 링가드입니다. 맨유가 길러낸 선수지만 정작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떠나서야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링가드. 맨유에서 자리를 잃은 그는 웨스트햄 합류 기량이 폭발했습니다. 2020-21 시즌 후반기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죠.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서 9골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5도움까지 한 건 덤. 사실 웨스트햄은 다른 선수들을 후보에 올려놓고 데려오려다 링가드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 그는 4골을 성공시키며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는데 이미 2월 3월에도 후보에 들었던 그가 3수 만에 수상을 한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링가드 덕분에 구단 역대 최고 순위와 최다 승점을 쌓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어린 시절 축구화를 사기 위해서 빈병을 모았던 소년에서 유럽 최고의 골잡이로 성장한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